결승리그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삼성의 맞대결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가 많다는 것 그만큼 선수 가용폭이 넓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양팀의 팀업으로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오른쪽 먼저 서울삼성의 선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대로 올려뒀습니다. 자, 1점 맞고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1점 쪽으로 또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한 번에 안쪽 투입했습니다. 페인트는 안쪽인데요.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득점 신고합니다. 지금 빙... 그렇습니다. 자, 첫 득점을 이태윤 선수의 손끝에서 나왔고요. 이에 또 응수합니다. 바로 득점을 올려줬어요. 왼손으로 이번엔 레이업 침착하게 맞부려. 서울 삼성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선수 있는데 직접 올라가요. 바꿔서 직접 올라가서 성공까지 시킵니다. 김시원.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 이 나이대에는 어떤 것보다 출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승민 선수가 올려놓으면서 점수 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자, 지금 대인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볼 따내고 있는 이태윤입니다. 다시 또 한 번 턴오버 올려놓습니다. 본인의 아쉬움 울림과 동시에 김시원 선수의 마지막 득점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서울 삼성이 14-9로 현대모비스를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아쉬웠네요. 자, 이재민 선수의 멋진 드리블이 있었고요. 문영준 안쪽에서 림을 돌아서 통과합니다. 지금은 좌측 코너 베이스라인 공략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자, 이세민의 득점. 네, 지금은 자, 이번에 안쪽까지 투입. 자, 이겨놓습니다. 문영준의 득점. 이게 삼성의 농구네요. 가세고 있습니다. 턴오버가 나왔어요. 자, 빠르게 수비 사이에 해집고 들어갑니다. 좋은 돌파. 레이업 깔끔합니다. 김시원의 득점.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 좀 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백코드 맞고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또 한 번 자유투까지 얻어냈고요. 남은 시간 23초. 잘 이용했어요. 페인팅 모션 이후에 올려놓으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또 페인팅 모션 리그 결승 리그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확실히 삼성